얼개빵 토령입니다. 자, 아직도 뭐 재수염이 안 자랐습니다. 네, 빨리 잘 줄 알았는데 안 자라네요.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, 여러분들. 격투기 체육관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세 가지. 빠밤. 네, 이 격투기 체육관이라고 제가 쓰긴 써놨는데, 격투기 체육관이 아니더라도 뭐 레슬링 혹은 뭐 합기도, 주짓수 뭐 이런 체육관들, 그러니까 투기 종목을 배우는 그 체육관들을 모두 통틀어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첫 번째, 실력이 비슷한 사람과 스파링하기. 요거는, 네, 진짜 이거는 꼭 이렇게 좀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. 아니면 혹은 친구면 상관없고, 뭐, 예를 들어서 내가 초심자고, 얘가 한, 뭐, 레벨을 1부터 10까지 나눠보자고요. 나는 레벨 1이야. 근데 내 친구가 레벨이 3이야. 이렇게 딱 붙잖아요? 스파링? 그럼 다쳐요. 예, 근데 나는 레벨 1이야. 친구가 한 레벨 6, 7이야. 이러면 안 다쳐. 6, 7은 이미 받아줄 줄 알아. 이미 힘을 안 쓰고도 1을 제압할 수 있고, 1을 굳이 제압하지 않아도 나는 얘를 이긴다는 걸 알아요. 무슨 말인지 아셨죠? 그러니까 실력이 비슷한 사람과 해야 돼요. 또, 근데 대신 또 레벨이 1대 1인 사람과는 붙으면 이건 안 돼. 요거는 좀 부상의 위험이 좀 큽니다. 좀 부상의 위험이 좀 커져요. 그렇기 때문에 실력이 비슷한 사람 상대와 스파링을 해야 돼요. 만약에 이 말의 요는 뭐였냐면,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. 레벨이 한 5 정도 됩니다. 4, 5 정도 돼요. 근데 1을 괴롭혀.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. 제일 극혐합니다. 진짜. 이거 하면은 거의 쫓겨날 수도 있어요. 체육관 성향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, 서로를 존중해주는 게, 체육관에 꼭 필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. 여자 회원분들을 돌같이. 아, 네, 요거는 이제, 아, 이, 뭐, 남녀평등이 뭐 이런 거 아니고요. 절대 아니고요. 격투기 체육관이나 그런 뭐, 레슬링 체육관, 주짓수 체육관은 좀 모르고, 주짓수 체육관 여자분들이 좀 많다고 저는 듣긴 들었거든요. 근데, 격투기 체육관에서 여자 회원님들은 약간, 사막의 오아시스랄까? 네, 그런 존재세요. 네, 그런 존재인데,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이제 뭐, 서로 좋아하게 될 수도 있고, 뭐, 이렇게 되는데, 이런 사람 말고, 그 나쁜 마음을 먹는 사람이 있다고. 예, 네, 근데, 뭐, 여자분들도 그 나쁜 마음, 아, 근데 실제로, 여자분들도 나쁜 마음을 먹고, 격투기 체육관에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. 진짜. 근데 이건 남녀 관계니까, 이거는, 이거 내가 뭐 건드릴 건 아니야. 근데 최대한 조심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런 분들, 그 나쁜 마음 먹는 그런 남자들, 그 주짓수 하면서 댓글, 항상 댓글 다는 그런 친구들 있죠. 터령 어깨 삽니다. 터령 등 삽니다. 진짜 그런 사람들은 센 그런 막 UFC 파이터들이랑 한번 붙어봐야 돼요. 진짜. 함서희 선수나 김지현 선수나 그런 선수랑 한번 붙어봐야지. 이거 막 털려가지고 막 그런 댓글 안 달지. 한번 붙어봐야 돼, 진짜. 아무튼 여자 회원분들을 돌같이. 자, 세 번째입니다. 아, 이거 좀 중요합니다. 자, 손톱, 발톱, 복장, 단정. 자, 복장, 단정이라고 하니까 약간 꼰대 같긴 한데, 자, 일단 첫 번째, 레슬링에서는 그, 최대한 지퍼나 뭐 단추나 그런 것들이 없는 옷을 입는 걸 선호해요. 왜냐면 레슬링 항상 붙어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, 그렇다고 레슬링복을 입고 운동을 하진 않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, 지퍼가 없는 옷을 입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, 뭐 도복을 입고 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, 뭐 합기도나 주짓수나 뭐 유도 같은 경우에는 손톱, 발톱을 조금 네 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. 관리를. 손톱이 조금만 길어도 여기 할켜지고 여기 상처가 나기 때문에요. 조심해 주셔야 돼요. 정말 이거 진짜로 체육관에 가시면 손발톱은 꼭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. 진짜 이거 진짜 서로에 대한 예의고 존중입니다. 저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제가 들은 거예요, 이거는. 뭐 격투기 체육관에 스파링 하다가 이렇게 어떻게 써밍이 났는데 눈이 조금 되게 뭐 실명이 될 수도 있고요. 실제로 하이킥을 뭐 받아주다가 뭐 각막 뭐 손상이 일어나신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손발톱을 정말 이렇게 잘 해주셔야 됩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격투기 체육관에 가면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요. 컨텐츠가 좋으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돌바! 자, 아, 림바디. 이걸 또 역시 이번에 아이허브에서 구매했고요. 저희 체육관에 여기 보시면, 여기 다, 네,
여기 있는 보충제나 뭐 이런 것들 다 아이허브에서 구매했습니다. 다 우리 체육관 관원분들 다 드실 수 있으신 거고, 또 림바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사 대용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에 아주 애용하고 있습니다. 네. 이 블렌더 역시 아이허브에서 구매했는데 튼튼하게 아주 좋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운동 끝났으니까 하나 두 번 정도. 네. BCAA 네. 아이허브 I love you. 네. 제가 또 이 약간 이 냉수를 못 먹어요. 그래서 정수. 끝났으니까 맛있게 하자. 맛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여기 짱.